일단 내가 취재한 내용과 제보한 내용, 제보를 받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계 관계자들의 특징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. 아니야,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름을 막 여러 개를 말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어준이라고 또 했다가 김아준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. 아닌데? 그럼 김씨가 아닌가? 뭐 이러고 나가면서 그 이름을 좁히고 이름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특정을 해내게 됐죠. 이름을 특정을 하고 그 이름들이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. 추명호 국장 산하에 문화 담당 오 아무의 사장이 관할하는 엔터테인먼트 파트가 있었다. 그 엔터테인먼트 파트에 또 누가 누가 있었냐라고 확인을 취재를 해보니 그 엔터테인먼트 파트에서 일했던 이름 맛있냐, 마루야? 그렇게 잘 먹을걸. 이제 내가 많이 잡아줄게. 뱃살 드글드글 거리는데 많아. 아, 다행이다. 살 외에는 먹는 게 입이 짧아서 살 외에는 안 먹더니 뱃살에 타우린이 그렇게 많디야. 나루는 이제 배수고기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포기 안 하고 계속 옆에 놔두고 그랬던 게 적중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처음 보는 거라 계속 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사료도 좀 먹고 이제 나루는 배스를 잘 먹게 됐습니다. 이제 잡으러 가야지. 잘 먹는다. 어휴, 보는 내가 배가 다 부르다. 아휴, 착해. 기름을 안 바르고 처음에 삶았었는데
유튜브에 댓글을 보고 조금 더 익혔습니다. 근데 기름을 안 발라놨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베스트를 삶은 거거든요. 나루는 조심성이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자기가 먹던 사료 아니면 계속 간을 보고, 근데 이제 경계심이 없어지고 하니까 마음 놓고 먹는 것 같습니다. 한 4차례 간만 보다가 "마우, 쿠 cool."